자, 5인의 투자 전략 보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또 어떤 전략 세우고 있을까요? 대체로 상승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SIC의 서민성 팀장은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를 때마다 현금 비중 확대하자는 보수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오늘은 유통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상승, 5G 관련주에 관심이 높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은 하이브와 코스맥스에 관심이 높고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팀장도 상승, 그리고 제약바이오주에 관심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건설주에 오늘 관심이 높은데요. 이 가운데에서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의 이상경 팀장과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오늘의 전략을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상경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약바이오주가 부진했었는데 오늘 관심주에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부상하겠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주도 업종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왜냐하면 내년에 대선을 앞둔 시장에서 정치에 관련된 자금들이 들어와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버블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 버블에 가장 부합되는 업종이 제약바이오가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턴어라운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아시아 백신 허브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큰 그림상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단순하게 시장에서 만들 수 있는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하반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제가 현대 오토 에버를 말씀드리면서 하반기에 주도 업종은 자동차가 될 것 같고 그 밑단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그리고 가장 크게 상승 여력이 있는 업종은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제약바이오가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고 상대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반면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의 수익률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가는 종목들만 가는 상황인 것 같고, 증시 거래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상승이 없으면서 좀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부동산이나 가상화폐 쪽에서 움직였던 자금들이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전략을 짤 때 상대적으로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되, 올라갈 때는 급등주로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좀 저점에서 분할 매수해서 좀 시장을 가져가는 제약바이오 업종을 그렇게 좀 따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소식 중에서도 이 제약업계가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 출범해서 정부도 앞으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소식까지 전해져서 제약바이오주에 오늘은 좀 호재거리 뉴스들이 있어 보입니다. 자, 제약바이오주 하반기에 특히 다시 부상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재규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동안 주가는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 2분기에는 실적 개선 기대 가능하겠습니까? 예, 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통신 3사에만 이 5G 공급망을 설치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줬었는데, 이제 비통신 기업들에도 5G 통신망, 이 주파수 특화망을 공급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한 건데, 이 통신 3사에서 이직욕을 구축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5G가 너무 지체되고 있다 라는 판단이 섰는지 비통신 기업들도 이 5G에 대한 투자가 공격적으로 이뤄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5G는 작년에 실적이 너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까지도 약세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2분기부터는 실적이 계속해서 좀 올라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저점대에서 이제 막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들을 매매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 OLED 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이 잘 올라갔었던 이유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진 않았었던 상태였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5G 같은 종목들, 그동안 시장에서 반도체나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었던 종목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5G와 수소 쪽도 괜찮고 제약바이오 쪽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제 나왔었던 이 과기부에서의 그 발언, 입장 표명 때문에 5G에 관련돼서 장기적인 모멘텀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과 5G 모두 어떤 정부 정책과 관련한 소식들이 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상경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내 관심 종목도 알려주시죠. 네, 전일에 아미코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에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DX 자산운용에서 500억을 납입을 하는 날이었고 그 500억이 들어온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당사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세포 배양 백지라는 부분을 국산화하는 국책 과제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런 국책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100억 같은 경우에는 현재 9월에 시제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 맞춤형 세포 배양 백지라는 부분들을 현재 진행하는 쪽에 자금을 투여하고 400억 같은 경우에는 타 법인 출자 자금으로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mRNA 같은 경우에는 독감에 모더나 백신을 넣는 방식이고 화이자랑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세포 배양에 대해 그리고 관련된 코로나 백신을 넣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료의약품 쪽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은 아미코젠이 현재 유일한 것 같고요. 만약에 모더나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유탁 생산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 원료의약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아미코젠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9월달에 시제품이 정상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 시장이 뭐 아시겠지만 코로나 백신을 1회만 맞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매년 맞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국내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당사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시장에서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현 시점이기 때문에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원료 의약품 회사 쪽에서는 좀 굉장히 좀 크게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5G 관련주 내에 관심 종목도 듣겠습니다. 이재규 대표님,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저는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광 트랜시버 점유율 1위 기업인데 이 회사가 미국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24일 날 그 바이든의 인프라 뭐 정책이 통과한 합의 타결되면서 이 5G 쪽에 대한 통신 수혜도 그 투자 수혜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 트랜시버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인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해 실질적으로 이 5G 시장이 좀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이 광 트랜시버라는 것이 유무선 통신과 인터넷 핵심 부품이라고 하는데 5G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통신망 구축에도 많이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5G가 부각되고 성장이 된다면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이런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뭐 한 달, 두 달 정도의 호흡을 보고 기간을 잡고 매매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5G에 관심이 있는 종목은 오이솔루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이솔루션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